그럼 교수님, 만우법전에 이렇게 제도 계급이 딱네 개가 있나요? 아니면 저 슈드라보다 더 밑에 계급이 있는 거예요? 예, 만우법전에 저 슈드라보다 훨씬 더 극악한 취급을 받는 또 있어? 한 계급이 등장을 합니다. 와, 그러면 어떤 대우를 뭘까요? 받아? 뭐냐고요? 예. 뭐 원시인 뭐 이런. 그게 바로 불가촉 천민입니다. 인도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는데 부정타는 사람, 닿으면 안 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불가촉 천민에 대한 차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오염된 존재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마을에 들어올 때는 막대기를 딱딱딱 치면서 소리를 내거나 방울을 달고 들어와야 했거든요. 마을 바깥에 살았으니까. 자기가 오염됐으니까 빗자루로 자기 발자국을 이렇게 쓸면서 이렇게 이제 뒤로 엉거주춤 이제 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물론 옛날 만우법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우법전은 불가촉천민의 의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짠달라는 마을 밖에 거주해야 한다. 낮에 돌아다니되 다른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지 않도록 표시를 달고 다녀야 하며 밤에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짠달라, 개, 돼지, 닭 등은 다른 계급이 식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와,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요? 아유, 진짜. 불가촉 천민은 인간 이하죠. 가축보다도 거의 뭐, 못한 네. 취급을 말도 안 되는 거죠. 죄돼지 말도 안 예. 되죠. 신발도 못 신게 하고 다른 계급, 상층 계급들이 다니는 길도 못 걷게 하고. 근데 진짜 이렇게 극단적인 대우는 다른 계급 사회에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불가촉 천민이 어쨌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천대를 한 거예요? 진짜. 그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이제 굽다 왕조라고 하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굽다 왕조가 이제 뭐 기원 후 4세기, 뭐 5세기, 6세기 이제 이 정도인데 굽다 왕조가 이제 영토를 넓게 정복을 하면서 기존에 딱 살고 있는 여러 원주민들을 많이 초창민들이 인도 사회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는데 카스트는 네 개로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층이 만들어졌고 그게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의 규범을 어긴 사람들, 주로 상층 카스트와 브라만과 슈드라 사이에 결혼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결혼해서 애가 나온 경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가촉 천민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너무 가혹하다. 근데 불가촉 천민으로 분류된 사람들은요, 그러면 돌아다니지도 말라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힌두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기피 하는 일을 하고 살았죠. 시체 닦는 거. 화장실 청소 뭐. 네, 사진으로 한번 보세요. 뭐야 이게? 죽음과 관련된 거. 이제 화장을 해서 나온 유골을 강에다 뿌리는 겁니다. 불가촉 천민들은 모두가 기피 하는 일을 대신 처리하면서 다른 높은 카스트들이 주는 식량을 받아서 이제 연명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힌두교에서 가장 부정하고 오염된 일로 여겨졌던 죽음과 관련된 일들을 이제 많이 한 겁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브라만은 최상위 계급부터 불가촉천민까지 카스트에 따른 의무를 법으로 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인도 사회를 이제 구축해 갔죠. 그리고 이틀 안에서 힌두교에서 지켜야 할두 번째 인생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재물을 모아라. 돈을 벌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종교에서는 세상에 무슨 욕심을 버리고
뭐 무소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힌두교는 완전 반대잖아요. 네. 부자가 되려고 해라. 그러니까 너무 색다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는 세상 살아가는 사회 질서에 관한 종교거든요. 일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돈이나 재산을 열심히 일해서 얻고 모아라 이런 뜻이죠. 교수님 그러면 저렇게 막 흥겹고 화려한 결혼식 문화도 혹시 그런 물질적인 거랑 관련이 있나요? 분명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표인 힌두교의 목표인 아르타를 이제 실천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최대의 의례인 결혼식에다가 성대하게 돈을 많이 뿌리면서 결혼식 자체를 성대하게 치르는 겁니다.